박여진은 열심히 살겠다는 얘 내인 업무는 가정 파괴범이야. 이게 내 현실이야. 알아? 내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쉬웠을 것 같아? 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네가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떨어지고 말라는 거야?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한성민은 그렇게 못해. 내가 널 사랑했었고 네가 날 사랑했던 건 과거야. 그건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될 수가 없어. 내가 원한 건 현재였어.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거.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래? 지금 나한테 도망치자고 해봐. 왜 못해? 너 이혼했잖아. 우리 둘 다 지금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잖아. 한번 해보란 말이야. 날 위해서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도망가보자.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동아 엄마, 동아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니네 아버지한테 받은 모욕 같은 거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만 좋으면 되잖아.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아. 우리 둘만 좋으면 되잖아.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가서 우리 둘이 죽어버리자. 그리움한 자라 남겨둔 채 여진아, 날 버려. 네가 날 버리면 돼.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네 스스로 버리면 돼.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온 시간이 그걸 증명하잖아. 동아 엄마, 우리 동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야. 너한테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여진아, 그냥 우리 조금 아프고 말자. 여진아. 아니, 밤새 이러고 잔 거야? 몇 시쯤 들어왔는데?
너 어디 아픈 건 아니니? 안색이 나빠. 하루 좀 쉬어봐.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금방 씻고 나가야죠. 엄마, 저 그동안 너무 나쁜 딸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좀 먹어. 됐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어요? 어, 너 그 어린이 요리 교실 기획안 좋더라. 사장님께서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저 혼자 출근할게요, 아버지. 가요, 엄마. 그래, 조심해. 가, 참 일하나 안 똑부러진다니까. 그 남자 문제도 똑부러지면 얼마나 좋아. 일에다 마음 붙이고 사는 아이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가, 참 아침부터. 쫄깃쫄깃하고 야채 맛이 나니까 느끼한 맛도 없네. 유통상에 들어온 크레임 없었어요? 김 과장님 확인해보세요. 예, 팀장님. 이은주 씨는 어린이 요리교실 맡아요. 네, 팀장님. 어린이들이 햄을 좋아하긴 하지만 호응도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햄이 인스턴트 음식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야 해요. 결국 어린이들은 미래의 소비자 아닙니까? 잘만 하면 비싼 모델 쓰는 것보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에요. 직접 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건전한 육가공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에요. 온라인상으로 참가 신청 받도록 하세요. 진행 상황 나한테 알려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장님, 이제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한 선생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안 가주시면 저도 책임 못 칩니다. 저,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저 다음 달엔 꼭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한테 한 선생님 사정 얘기는 해보겠지만 장담할 순 없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준비 잘 돼가요? 자, 그 주방장은 마음에 들어요? 네, 깔끔하고 마음 좋게 생겼어요. 인심 좋게. 주방장이 너무 인심 좋으면 주인으로서 곤란한 거 아닌가? 인색한 것보다야 낫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